생각하건대 문명이란 지적 생물의 발걸음 그 자체다. 건물 하나, 음식 하나를 놓고 봐도 그곳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도다. 그렇다면은 이 붕괴한 풍경은 정지다. 과거에 영화를 자랑하던 건물도 오락도 기술의 정수를 담은 수많은 멋진 발명품도 이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다. 2000년의 망집이 모든 것을 짓밟아버렸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영웅도 용사도 존재하지 않고 싸운다는 발상 그 자체가 없었던 우리에게 그들을 쓰러뜨릴 수단 따윈 없었다. 그러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문명과 성실함을 가져다 준 9명의 여신이 언젠간 우리들의 이 세계를 찾아오기를. 선배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포 선배, 포시의 성대모사인가요? 조금은 귀여웠어요. 아, 땡큐. 그것보다 선배, 육지가 보이는 모양이에요. 오, 일어났구나, 마스터. 야호. 긴 여행이었네요. 일주일 정도였던가요? 3일 정도 아니야? 여기 애매하네. 신기하네요. 긴 여행치고는 배도 별로 고프지 않고 서번트잖아. 그러네요. 정말 긴 시간을 배에서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이상하군 이 감각. 아니 설마 그럴 리는. 어이 다들 봐봐, 자주색 할멈이 뭔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냈는데. 최근에 귀가 잘 안 들리게 돼서 말이다. 젊고 아름다운 스카사님이라고 한 건가? 아, 젊고 아름다운 스카사님. 오케이. 게이블그의 대출혈 서비스로군요. 저희 쪽 말단 문화생이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스카사씨, 뭔가 신경이 쓰이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미안하다. 역시 기분 탓으로 해두지.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니깐. 아, 다음 섬을 조사하면은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거친 파도 때문에 배 밖으로 튕겨나간 쿨리시 일행 수색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엉터리 사물함이라면 뭐 괜찮겠죠. 어쨌든 섬나라 사람이니 장거리 수영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 안 좋은 고정관념인데. 카르나도 괜찮겠지? 그 녀석 태양의 화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충 뭐 그런 녀석이니까 뭐 바닷속에 가라앉아도 조만간 서쪽에서도 올라올 거야. 동쪽에서 올라와야지. 동쪽입니다, 모드레드씨. 뭐 쿨린이라면 괜찮겠지. 원래부터 바다에도 육지에도 완전히 적응한, 완벽하게 적응시킨 전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쫓아오겠지. 랜서는 신뢰를 받고 있군요. 그래, 신뢰하고 있지. 그렇다기보단 그 끈질긴 녀석이 뭐 어떻게 해야 죽을지 전혀 떠올리지가 않는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건지 방치당하고 있는 건지 좀처럼 파악이 안 되네요. 뭐 그 사람이 죽을 리가 없어. 뭐 그 말이 맞다. 그 자들은 어쨌든 서번트야. 바다에 빠진 정도로 죽는다면은 영웅의 자격이 없지. 아, 그러면은 섬에 상륙하죠. 선장님, 스토어 플리즈. 그래 알았어. 진로 유지. 섬에 상륙합니다.
황량해! 잠깐, 이 황야는 대체 뭐죠? 지난번에 남북풍 섬이 그리워지네요. 토지도 메말라 있어. 식량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네. 어? 애초에 이곳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맞서 안심하세요. 여차할 때는 저를 먹으시면... 그럼 엽기적인 음식은 좀... 분명히 닭고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맛있을 겁니다. 뭐? 음식이... 없습니까? 좌로 돌아가지 마, 좌로 돌아가지 마! 어허, 거기 있어도 잠깐, 저기, 어이, 거기 잠깐. 아니, 서번트는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울해질 뿐이죠. 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허, 거기 대기, 어허, 스테이. 문제는 마스터입니다.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즉, 저희들의 마음이 죽는 게 먼저인가, 파랑하랑의 몸이 죽는 게 먼저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죽는 게 전제야. 아, 그 전에 먹을 거 찾으면 되잖아. 헬프! 도움! 우리가 뭔가 끊겼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 그렇군요.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음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밝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은 아니겠지? 도우러 가죠. 하지만 목소리가 어디서... 만안경으로 주위를 살펴봐. 알았어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들린 방향에는... 네? 왜 그래? 아니요, 어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랜 항해 뒤라 피곤한 걸까요? 메리, 저랑 교대해 줄래요? 괜찮긴 한데 대체 뭐가... 뭘까요? 에? 두 사람 다 왜 그러시죠? 대체 뭘... 후퇴해야 하지 말입니다! 어라? 꼬마 멧돼지 씨... 꼬마 멧돼지 씨? 어? 꼬마 멧돼지 씨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군대식으로. 어? 잠깐, 꼬마 멧돼지 씨가 말을 하네요? 어? 어? 어이쿠! 저런, 넘어졌네요. 도우러 가죠. 뭐, 상관없을까? 사람의 말을 한다는 수수께끼는 뭐, 제쳐주고, 일단 구해주자고, 마스터. 섀도우 서번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교구나. 적어도 고통이 없도록. 전신 마취 뒤에 재빨리 처리해주시면 기쁘겠지 말입니다. 거기까지다. 아야! 섀도우 서번트? 우선 인정사정 없이 퇴치해야겠군. 자, 가자. 어설프군. 기다려, 뭐지? 섀도우 서번트의 정체가 괴물 멧돼지? 괜찮아, 상처는 없니? 충격으로 말을 못하게 된 걸까요? 그보다 이 무늬는 마치 안경 같네요. 귀엽네, 안경. 네, 지적인 느낌이라 귀여워요. 여신님 아니십니까? 여신님? 어머나, 부르셨나요? 너는 아닐 것 같은데. 여신님의 강림, 강림하신 겁니까? 아, 다행이다. 이불초 꼬마 멧돼지, 갑작스럽습니다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디 이 세계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지 말입니다. 네? 뭐? 말입니다. 올 것이 왔나. 언젠가 반드시 이 세계를 수정하기 위해 찾아올 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너희에게 지성을 기대하진 않았으니까. 너희는 포악하며 파괴다. 이 세계를 몇 번이라도 제로로 되돌리기 위한 뭐 사납게 날뛰는 번개지. 자, 부수러 가라. 저항하는 멧돼지 놈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막대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서번트들아. 자, 이번에야말로 내가 승리한다. 이곳은 과거의 도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쪽 저쪽에 무너진 빌딩이 보입니다만. 즉 사람이 살았단 얘긴가?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문명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지시후로밖에 모르지만은 이건 마스터가 살던 시대 정도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것도 전혀 없군. 얘네 말대로 하라군 마슈가 살던 시대 정도일까? 이쪽이지 말입니다. 네네. 마스터, 우선은 꼬마 멧돼지 씨부터 따라가 보죠. 말하는 멧돼지는 처음입니다만 말하는 마물과는 몇 번이나 만나봤으니까요. 자, 금방 익숙해지겠죠. 저 안경 무늬는 어떻게 안 될까? 너는 안경에 연연하는군. 안경 좋아하나? 마스터 눈치채셨습니까? 꼬마 멧돼지들은 명백히 인간과 처음 만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게다가 붕괴되어 있는 빌딩들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 멧돼지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자자.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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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목. 보란스럽구나 우리 손자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성초 투성이가 아니냐? 설마 또 도시 밖으로 나갔던 게냐? 배가 고파서 그 긴급 사태라고 판단했지 말입니다. 오래된 스낵 과자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이, 긴급 사태는 뭐가 긴급 사태냐 이 멍청한 놈.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일이지? 여신님을. 여신님? 데리고 왔습니다는 말씀이지 말입니다. 데리고 왔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일까? 오, 장로님이 전사했다. 잠깐, 동맥경화 혹시 그 신부전입니까? 놀라서 기절한 것 뿐이야. 등을 우라차. 뭐야, 꿈인가? 오, 일어났어. 꿈이 아니었다니. 장로님 괜찮으십니까? 별로 괜찮진 않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지? 그렇군. 다른 섬에서. 그런 섬이 근처에 있었다니 전혀 눈치를 못 챘군. 어쨌든 우리 귀여운 손자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섬에는 인간이 없나요? 최근 50년 동안 살아있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는 인간이라면은 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섀도우 서번트를 말하는 걸까요? 알아? 그렇다면 이 붕괴한 빌딩은 누가 만든 거지? 그건 저희들이 만든 건물입니다만. 그래? 저기 죄송합니다. 이 도시는 꼬마 멧돼지 씨들이 만든 건가요? 대략 50년 정도 전입니다만 우리 꼬마 멧돼지족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꼬마 멧돼지족이구나. 늘어선 마찬루, 우주 진출 준비,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로봇. 어머나, 무슨 말인지는 이해 못하고 있네. 우주란 말이 나온 건가? SF?
선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딴 쪽은 조금 더 기다리시죠. 기다려야 돼. 그렇지만 50년 전에 갑작스럽게 멸망했을 괴물 멧돼지가 출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 형태의 새까만 영적 생물까지. 섀도우 서번트인가. 그자들은 곧바로 군단을 이루어서 이 섬에 구축되어 있던 문명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지금은 꼬마 멧돼지족도 분전 등화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문명 파괴라니 마치 어딘가의 알테라시 같네요. 뭐 그런데 여신님이란 건 무슨 얘기인가요? 꼬마 멧돼지족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9명의 여신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신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문명과 사람과 용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지녔다고 전해졌으니 아마도 이 녀석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넵! 그렇군. 그 괴물 멧돼지를 비오는 날 먼지나게 난타하는 느낌, 그야말로 여신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나, 나는 여신님이라고 불릴 정도의 멋진 존재는 아닌데. 꿀꿀. 간질간질간질간질. 문들문들. 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 송구스럽습니다만. 비바람을 피하는 정도라면은 가까운 곳이 있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빌딩을 쓰시면은 되겠죠, 아마도.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뭡니까? 칼데아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차원이나 뭐 세계, 시간 도약에 관한 기술에 대해 짐작하시는 거라든가. 칼데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세계의 도약에 관해서는 50년 전에 연구가 약간 진행되었던 겁니다. 아, 그런가요? 마스터, 앞으로의 방침을 정하죠. 즉, 이 섬에서 나갈 것인가, 지난번 섬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지날 것인가. 이 섬에는 단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얼른 탈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 섬은 이미 폐허니까요. 다른 섬을 찾는 게 탐험으로선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은 조금 아깝네요. 까놓고 말하자면 이 섬에 흥미가 있어요. 나는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꼬마 멧돼지들을 도와주자고. 마리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섬에 가면은 칼데아에 돌아갈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통신이 부활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지도 모르지. 애초에 다른 섬을 발견될 가능성조차 확실하지 않으니. 나는 남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꼬마 멧돼지 녀석들 이대로 두면은 멸망할 거라고. 저는 마스터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마스터? 선택권이 없어. 자, 이 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아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은 참 즐거워 보이는군요.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야 자주 있지. 마스터도 좌절하지 마. 좌절하지 않겠지만은 뭐. 뭐, 마스터는 긍정적이니까. 우리의 옛 선장님과는 정말로 딴판이야. 저 스카자씨, 조금 전부터 왜 그러시나요? 아, 아니다. 결국 이 섬에 남겠다는 거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찬성이지. 이 섬을 개척하고 괴물 멧돼지를 퇴치한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개척을 한 결과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단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다. 오히려 계약과 가깝지. 너희들은 이 섬의 개척을 돕고 기술을 발굴한다. 괴물 멧돼지가 공격해오면은 우리가 격퇴한다. 그리고 끼니를 제공받는다. 등가 교환이군요. 거래의 기본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역시 당신들은 여신님의 환생, 나인 시스터즈의 재래. 와, 여신님, 구스해주님, 뭐가 늘었다? 잠깐만, 타임, 뭐가 늘었어? 와, 여신님, 여길 좀 봐주세요. 다섯? 아, 엘스구나. 와, 멋져, 와우. 와, 마마, 키워주세요. 마마?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게 섞이지 않았나? 뭐 상관없지만. 아니, 하지만, 아, 잠깐만요. 아홉 명의 여신이라니. 저희는 10명 플러스 마스터인데. 아, 그렇다면 제가 빠진 게 아닐까요? 다른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수수하니. 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그, 어디 보자. 그게 전설에 의하면은, 본래 전승은 10명의 여신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무척 무섭다고 전해지는 한 여신이 계셔서 어느 순간 저희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흔한 일이죠. 일반인들에게 경고하며 위협하는 신은 결국 마왕 같은 걸로 바뀌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타마무치가 말하니까 뭐 함축적인 느낌이네요. 네, 놀랍게도 그 구 여신 현 마왕은 찬란하게 빛나는 짐승의 눈동자에 복숭아빛 머리카락과 푹신거리는 풍성한 꼬리를 지녔고 양산을 두 손에 쥐고 꼬마 멧돼지들을 주식으로 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마왕이었다고 합니다. 어라? 아니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 괜찮습니다. 다마모, 당신은 계심에 끼해 서번트로서 소환된 겁니다. 생전에 이 섬의 꼬마 멧돼지를 우적우적 다 잡아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부러운, 맛있어 보이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누명, 그건 누명이라니까요. 어이, 너희들. 잘 들어. 절대 저 백금발 임금님하고 단둘이 있어서는 안 돼. 한 입에 꿀 거 삼켜버릴 거라고. 무섭지 말입니다. 선배, 이건 최종적으로 마왕이 된단가? 그런 설정은 군 루트라면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곱고 용모가 당장하며 전투 능력이 부족해서 지켜주고 싶은 서번트 넘버원인 긍지 높은 일개 캐스 랜서니까요. 하여간 우선은 이 섬을 탐색해보죠. 자, 모험의 시간입니다. 갈데아 히트 오디세이 진화의 시빌라이제이션. 욕한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 어찌됐든 일단 빌딩 수복부터 하죠. 응? 뭐 그렇겠죠. 역시 기본은 주거지부터죠.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어떻게든 될 것 같으니까 주를 충실하게 만들어보죠. 마철루의 부활이지 말입니다. 일본폭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겠지 말입니다. 번쩍거리는 네온사인, 그곳은 가부키처, 남자들의 욕망이 모인 거리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할까요? 자, 마스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의 취향을 말하라면 싸구려 느낌의 네온사인도 버리긴 아깝습니다만 여기는 다소 공격적으로 일본풍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지 말입니다. 소대장, 선택을 잘 부탁드리지 말입니다. 역시 처음이니까 기본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당신들 이건 어떻게 세운 건가요? 보니까. 옙, 그건 기업 기밀이지 말입니다. 이른바 뉴욕 이스트 오버헌가의 기적 같은 뭔가지 말입니다. 대답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군요.
일본식 빌딩을 만들자. 그렇죠. 역시 일본풍이죠, 마스터. 아, 다다미의 감초, 골풀 냄새. 어서 대굴대굴 굴러보고 싶네요. 대굴대굴 굴러보고 싶지 말입니다. 빈둥빈둥 놀아보고 싶지 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로동입니다. 자, 여러분 갑시다.